고린도전서 4장 8절입니다.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.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. 그러니까 육체 연습, 운동도 유익하대잖아. 운동이 유익하다. 운동이 유익하다.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무 좋은 말 있죠. 평강의 하나님이 진노를 온전히 거루가니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. 예수 믿는 사람이 영혼만 깨끗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몸도 흠이 없게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몸뚱아리도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요. 아멘. 에베소서 5장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같이 하라. 예수님이 교회를 보양함같이 너도 몸뚱아리를 그렇게 보양해라 그 말이요. 뭔 말인지 이제 확실하게 아셨죠? 제가 건강하십니까? 그렇게 물으시면 운동하십니까? 그렇게 다시 반문하세요. 건강하십니까?